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그때 선입견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중남미에서는 월급을 줄 수가 없대요. 왜요? 월급을 주면은 안 오는구나. 월급 받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노느라고 회사를 안 나온대요. 그래도 그나마 주급을 주면은 주말 동안 다 쓰고 네. 좀 남으면 월요일까지 쓰고 늦어도 화요일 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건. 근데 이것도 선입견인 게 네. 사실 그 남미 국가들이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었잖아요. 네.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그날 다 쓰지 않으면은 그렇네. 다음 날 그 월급이 가치가 반에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것도 해안이네 진짜. 근데 그걸 그냥 무조건 남미 사람들은 그냥 야, 저축 놀기 안 하고 좋아해 저축 미래가 없고 아 그럼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어른들의 동화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지난번에 공지드렸던 바처럼 이번에는 중남미를 우리나라 현대 갤러퍼 하나를 끌고 아내분과 1년 한 2개월 동안 여행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 우리 김하영 작가님 모시고 중남미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못 보신 분들 있으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원래 기자님이셨었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플랫폼 생태계 또는 플랫폼 근로자의 현황도 궁금하고 하셔서 플랫폼 관련한 기업들에서 배달업에 종사하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 쓰시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중남미 책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네,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언젠가 나오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남미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럼 우리 밑에서부터 출발하셨죠? 네, 그 제가 1년 2개월 내내 차를 몰고 다닌 건 아니고요. 네. 예, 처음에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네. 서쪽으로 계속 갔죠. 네. 그때는 이제 비행기 타고, 네. 기차 타고, 뭐 네. 버스 타고 네. 그러고 다니다가 이탈리아에서 그 크루즈를 타고 네. 브라질로 넘어갔어요. 네. 네, 그때 한 2주 걸려서. 아니, 잠시만, 크루즈는 비싼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있는데 네. 크루즈가 네. 우리 뭐 유명한 크루즈 회사 있죠, 코스타. 아, 예. 네. 그 코스타 크루즈였는데 엄청 배가 크죠. 네. 배가 한 12층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냥 파트네. 그냥 뭐 그냥 거대한 호텔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요금이 네. 다 이렇게 층별로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제일 낮은 데가 배 밑에. 배 밑에? 예, 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지하죠. 아~ 물에 잠기진 않지만 예, 이 난간 밑에. 네, 네. 창문 없는. 아, 예, 예. 예, 거기가 제일 싸고 그 위에 이제 동그란 창문 하나 있는. 아, 바깥 살짝 바깥 볼 수 있는. 거기가 이제 조금 더 싸고, 네. 아, 좀 더 비싸고 이렇게 그래서 층 올라갈수록 계속 비싸져요. 그러니까 그때가 2014년 11월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터키에서 이제 예매를 했어요. 네. 이제 이탈리아에서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 남미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 비행기 요금이 항공 요금이 제일 싼 게 한 1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인당. 그래서 그럴 바에는 비행기 타고 그냥 휙 넘어가면 재미없는데 한번 크루즈를 알아보자고 아내가 좀 제안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아봤죠. 네. 그랬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창문 없는 네. 제 아래층 방이 1인당 80만 원인가 그랬어요. 비행기보다 싸네요. 그렇죠. 오. 밖에도 밥도 주죠. 네. 재워주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타볼만 하겠다. 그래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네. 이미 만석. 아, 그것부터 차는구나. 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비싼 120만 원짜리 네. 동그란 창문 하나 있는 네. 거기로 예약을 했어요. 이제 예약을 하고 이제 한 달 동안에 이제 계속 동유럽 거쳐가지고 버스 타고 막 해가지고 이탈리아 그 사보나 항이거든요. 네. 거기가 제노아 항 옆에 있는 네. 거기도 이제 크루즈 이제 주로 기항하는 그 항구인데 가서 이제 배를 탔죠. 아, 크루즈 얘기부터 하게 되네요. 네. 근데 딱 갔는데 이제 방 배정을 받았는데 11층 방을 받았. 오, 어떻게 된 거예요? 발코니가 쫙 있는 큰 침대와.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중동에 뭐 부호라고 봤나? 아, 가끔 비행기도 네. 이코노미 끊었는데 네. 뭐 비즈니스나 뭐 나올 때 있죠. 네, 본인들 문제 있고 이렇게 승급해 준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걸 당한 거예요? 예, 네, 그걸 당한 거죠. 네, 근데 또 재밌었던 게 배를 타는데 네. 그 승선 명부가 쫙 있잖아요. 네. 거기 통계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국적별 네. 통계가.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에서 그 브라질 가는 크루즈니까 어쨌든 크루즈 하면은 이미지가 호화. 유럽의 그 부자 나이든 부자 네. 백인들이 이제 노후에 여유를 즐기기 위한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죠. 근데 딱 승선 국적 통계를 보니까 브라질리언이 한 70% 되는 거예요. 예? 네. 아, 뭐지? 근데 또 그때만 해도 제 선입견 속에 브라질 사람하면 맨날 축구만 봐가지고 네. 호나우지뉴나 네. 펠레나 네. 뭐 이런 분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배를 타보니까 다 그냥 그 나이 드신 백인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았죠. 뭐예요? 예전에 그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만화 알죠. 보셨죠? 드모라 한국 마르코가 네. 아르헨티나로 엄마 찾아가는 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대부분이 그 이탈리아 출신에 네. 브라질에 이민을 갔다가 아. 이제 고향 방문처럼 이탈리아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민자들이었던 거죠. 백인 이민자들. 백인 이민자들이거나 백인 이민자들의 후예거나. 딱 그 노선이더라고요. 아, 그 노선이. 엄마 찾아 산말리 갔던 배. 그리고 딱 또 재밌었던 게 그 상파울루 옆에 그 또 우리나라 인천 같은 항구가 있어요. 네. 배에서 딱 내렸더니 앞에 이제 버스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행선지들이 다 적혀 있어요. 버스마다. 네. 근데 버스 제일 많은 행선지가 뭐 상파울루도 있지만 꾸리찌바가 되게 많은 거예요. 꾸리찌바? 꾸리찌바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거기가 뭐 브라질에서 네. 생태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네. 그러니까 그 우리 그 BRT 버스 노선처럼 네. 그런 버스 노선 만들고 그런 교통 혁명하고 뭐 그리고 공원 늘리고 뭐 그렇게 그런 생태 도시로 되게 유명한 도시인데. 네. 거기가 행선지가 많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 그럼. 그러니까 브라질이 네. 엄청 큰 나라잖아요. 네. 지역별로 사는 인구 구성이 다른 거예요. 이제 백인 이민자들은 네. 주로 남쪽 지역에 살고 네. 꾸리치바가 남쪽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그때 알게 된 거죠. 아, 브라질도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런 의미군요. 하여튼 전 그런 경험이 네.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브라질리아도 가보고 아까 말씀 꾸리치바도 가보고 이구아수 폭포도 가고 근데 갈 때마다 버스가 12시간 14시간 그 브라질은 왜 이렇게 교통 그 저 도로 상황도 안 좋잖아요. 네. 네. 아니 가다가 버스 고장이 나가지고 휴게소에서 다음 그러니까 대체 버스 올 때까지만 3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아르헨티나는 또 오죽넓어요. 그렇죠. 네. 또 길고 네. 그래서 버스 한번 탈 때마다 14시간 뭐 한 20시간 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긴 버스에서 밥을 줘요. 버스 안에서? 네, 버스에 도시락을 줘요. 네. 그러니까 뭐 거기 휴게소 이런 게 인프라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예, 승무원 같은 사람이 나눠주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도 한 두세 명 타가지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운전.
야, 그건 오히려 합리적이네요. 그건 인권이 보장된대. 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아,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타고 가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한 20시간 이렇게 누워 있다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 버스에서 내리면은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렇네요. 기력 회복하는, 기력 회복 허리 피느라고. 네. 네. 너무 지겹던 차에 그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쪽에 가면 엘찰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렇게 피츠로이라고 침봉 되게 유명한데. 그 파타고니아 그 의류 브랜드 로고 네네. 있죠. 거기가 예, 그 거기가 거기 아~ 그 능선을 따라 그린 로고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프랑스 부부를 만났는데 이 친구들은 차를 몰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너 어떻게 차를 몰고 다녀?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 SUV인데 뒤에를 이제 침대처럼 이렇게 요즘 계속, 차박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게 다니더라고. 그때 거기서 얘기를 들었죠. 칠레에서는 외국인이 차를 살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알아봤죠. 네.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칠레가 그 우리나라랑도 자유무역협정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외국인 투자에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국인이어도 여행객이어도 그 칠레 국세청, 네. 네, 세무서, 네. 세무서 같은 데 가서 등록하면, 그러니까 납세 번호만 등록하면은 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회사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모르고 일종의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네. 그 나 차 사게 번호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래요? 네? 또, 우리는 금시초문이다. 모르겠다. 네, 네. 모르겠다고요? 네. 어디로 가라고도 안 하고? 네, 그쪽이 너무 시골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나 내 친구 샀다. 다 그 알고 왔는데 네. 왜 안 된다는 거냐. 네. 계속 항의를 했더니 네. 알아보더라고요. 네. 아 그러더니 저기로 가세요. 세무서로 가세요. 또 가서 이제 서류 하나 쓰고 바로 산 거예요. 네. 바로 이제 샀죠. 사는 건 중고차. 이제 차를 알아봐야 네. 되는데. 스페인 한국말로도 중고차 사기 여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스페인어로 길이 막막하죠. 네. 그래도 열심히 알아봤어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칠레니까 뭐 집 체로키 뭐 이런 차들을 알아봤죠. 그걸 또 여행자 신분에서 이렇게 비싼 차 살 수 없고 네. 한 1990년대 94년형 95년형 뭐 체로키 이런 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중고차가 네. 한 1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보러 갔죠. 근데 말도 안 통하지만 막 이미 미리 이제 구글 번역기로 네. 스페인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네. 이렇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하는데 아 차들이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앞유리가 성한 차가 없어요. 그럼 뭐 이렇게 깨져 있는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칠레 이게 제일 남쪽 제가 차를 산 데가 네. 푼타 아레나스라고 그 남극 가기 바로 직전 네, 직전에 그 기지가 있는 마젤란이 거기에 네. 마젤란 동상 있고 네. 마젤란이 지나가는 도시 항구 도시. 근데 거기가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로가 거의 비포장이에요. 그 도심 시내를 제외하고는 하도 돌이 튀니까 깨졌구나. 유리가 남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어떻게 가스차로 개조한 차를 사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민이 한 분 계세요. 한국 분이요. 네. 그 진짜 해외 가면 한국 분 안 사는 데 없어요. TV에도 나오신 분인데 예, 그 칠레 푼타레네스에서 예. 그 라면 가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연히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제 사정을 설명했더니 아 그럼 내가 차를 수배해 줄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딱 왔는데 차가 무쏜 거, 쌍용 무쏜 거예요. 네네. 오, 그 거기까지 어떻게 갔지? 그러게요. 아, 근데 약간 좀 부식이 좀 많고 네. 또 쉬운 전 좀 해보자 그랬더니 차 주인이 날 못 믿는 거냐 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차를 수배했는데 이번에 현대 갤로퍼예요. 네, 2000년식. 2000년식이면 그래도 또 올라갔네요. 아, 그래서 이분이 애국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한국 차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칠레 한국차 그렇게 많아요. 한국 중고차. 그때가 FTA 전인가 후인가요? 후죠. 훨씬 후죠. 그래서 중고차 많이 그렇죠. 수입했구나. 한국 중고차만 전문으로 수입하는 딜러도 있고 저는 거기에서 스텔라 88도 봤다니까요. 서울 올림픽 엠블럼 붙어 있는. 그건 사오면 돈 되는 건데. 아, 그걸 나한테 연락을 하지고. 그래서 어쨌든 갤러퍼를 만났는데 네. 일단 뭐 계기판이나 조작 뭐 사물이 가까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그 글자까지. 한글로 써 있고 편했겠다. 네,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차보다 좀 비싼데 그래서 갤러퍼를 중고로 샀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드라이빙 그 뒤부터. 예. 그럼 이제 결국 차로 시작한 건 칠레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근데 올라갈 때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로드 트립을 할 때 행선지를 이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도로 컨디션을 보고 행선지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목적지는 정하죠. 네. 목적지는 정하는데 그 목적지를 정하고 이제 구글맵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글맵을 켜고 가는데 항상 이 구글맵에서 예상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예상 시간이 3배가 걸리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죠? 일단 도로 컨디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외곽은 비포장이에요. 네. 돌이 막 엄청 튀는데 아, 그 갤로퍼가 유리가 튼튼하더라고요. KCC 유리였는데 돌이 빡쳐도 이렇게 자국이 나게 깨지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도로 상태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게 아메리카 남쪽 대륙은 우리 무슨 노르웨이의 피오르드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도 피오르드예요. 그렇죠. 빙하지형이에요. 예, 예, 예. 일단 칠레는 푼타 아레나스에서 육로로 그 수도가 있는 산티아고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뭐 페리를 타거나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아, 그 방법이구나. 그래서 길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리적 조건 때문에 그렇게 바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칠레에서도 남부지방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네. 도로공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시에스타라는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시에스타라고 낮잠 자는 시간. 아, 오침. 예예예. 예, 예. 네. 기억났어요. 예. 뭐 낮에 이제 주로 이제 남부 유럽의 뜨거운 지방 사람들이 예. 낮에 뜨거울 때 이렇게 잠깐 쉬는 네. 그런 문화가 남아 있거든요. 추워도 시에스타는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요. 가다가 도로 공사 현장이 나타나요. 그럼 오후 1시부터 네. 5시까지 네. 그냥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해요. 아, 그냥 쉬어요. 쉬어요, 그냥. 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입구에서 네. 오후 5시에 문 열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같으면 이거 가만 안 두는데, 그거. 처음에 황당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네.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 그냥 기다리는 거야? 네. 옆에는 이제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피크닉도 하고 자기들도 쉬는 거예요. 이야. 뭐 하여튼 다른 거니까요. 다른 옳고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거니까. 대신에 뭐 5시 이후에 또 일을 하니까. 네, 5시 이후에 일을 하니까. 저녁도 그래서 되게 늦게 먹어요 거기는. 거 몇 시쯤 먹죠? 뭐 9시 10시에 먹고 그래요. 네. 그래서 칠레를 쭉 갔을 때 칠레 사람들 뭐 칠레랑 아르헨티나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많이 달라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느끼시죠? 뭐 제가 저는 뭐 그렇게 뭐 오래 산 건 아니니까 뭐 교포들 얘기 듣고 그러는 건데. 아, 일단 다른 게 제가 뭐 시에스타 얘기했지만 일단 칠레 분들이 아르헨티나 분들보다 좀 더 바쁜 것 같아요. 바빠요?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마트 가잖아요. 네. 그럼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계산대.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긴가 보면은 이렇게 캐셔랑 네. 그 손님이랑 네. 막 포옹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말은 잘 못 알아듣겠지만 누구 잘 지내지 어쩌고 저쩌고 아, 대화하고 그러고 가요. 속 터지네요. 그래서 칠레는 약간 그런 건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러니까 그 무역 그 자유무역 이런 것 때문에인지 물건 자체도 좀 달라요. 물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은 그러니까 물건의 상품의 구성이나 예. 네, 질이나 이런 게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교포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 칠레랑 아르헨티나랑 지리적 단절이 있잖아요. 그 산맥, 안데스 산맥.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정착해가지고 개척한 사람들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유럽 출신이.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쪽은 스페인 계열, 이탈리아 계열 뭐 네, 이쪽이 네. 많고 칠레 쪽은 독일 쪽 계열들이 많이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그럴만한 게 네. 그 다녀보면 신기하게 네. 자기가 살던 환경이랑 비슷한 데 살아요. 그렇겠죠. 네, 아르헨티나 가면 바릴로체라고 있는데 네. 거기는 그 아르헨티나의 스위스 타운이라고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지형이 그래요. 안데스 산맥 밑에 뾰족뾰족한 봉은 그 네. 산봉우리 있고 거대한 호수 있고 네. 그러니까 딱 가면 스위스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이민자들이 거기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아. 그런 것처럼 칠레도 약간 좀 산악 지역이죠 거의. 네. 그래서 그런지 독일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 제가
그때 여행할 때도 대통령이 그때 여성 대통령이 독일계였고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썰이 있죠. 아니 그럴듯한데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 칠레를 전 칠레는 못 가봤어요. 네. 옆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뭐 자주 가봤지만 칠레 하면 여기는 꼭 나중에 가보셔라. 여기가 이 관광 체계는 뭐 나와 있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건 진짜 꼭 보셔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나 뽑아보시죠. 네. 그러니까 그 칠레 제일 남부에 네. 푼타 아레나스 제일 네. 끝에 네. 거기서 차를 탔는데 그러니까 칠레가 되게 긴 나라잖아요. 네. 칠레의 경제자급 구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밑에는 완전히 그 남극 가까운데 저희가 네. 차 푼타 아레나스 거기가 있고 하나는 제일 북쪽에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죠. 거기 완전히 사막. 근데 거기 워낙 이렇게 중심에서 멀고 지리적으로 멀고 개발이 좀 늦춰져 네. 지체돼서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서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기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주도 시키고. 제가 거기서 차를 샀잖아요. 네. 세금을 안 내고 차를 산 거예요. 이 차로 칠레 본토 네. 못 가게 하더라고요. 아, 그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 맨날 면세로 거기서 차를 사가지고 가져가서 팔 수가 있잖아요. 칠레 못 갈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칠레 행정구역이 네.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거의 제가 차를 산 데가 12예요. 네. 12구역. 10구역 이상은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부터 그 이후로 이제 아르헨티나로 쭉 올라온 거고. 거기 빙하 진짜 보입니까? 아 빙하는 널려 있죠 그냥. 널려. 길 가다 보면은 뭐 산꼭대기에 걸려 있는 게 다 빙하니까. 네. 그 거기 또 펭귄도 살잖아요. 그렇죠. 펭귄 섬이라고 있어요. 네. 그 푼타레네스 앞에 가면은 네. 펭귄 섬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제가 죽기 전에 꼭 남극이나 북극 가보는 게 꿈이거든요. 아, 펭귄 보러요? 네, 전 그런 자연 되게 좋아. 아, 펭귄 보면은 네. 진짜 놀라운 뭐가요? 네. 바다에서 펭귄 헤엄치는 거 못 봤어요. TV에서 보신 적 없어요? TV는 봤죠. 아, 저 그 어뢰처럼 날아가잖아요. 아, 이렇게 막 가는 하늘을 못 날 뿐이지 네. 바다 속에서는 날더라.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런 자연 좋아해서 남극은 쉽지 않고 일반인이 갈 수 있는 데가 누가 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쪽 그 밑에 뾰족한 데는 이 살짝 넘어가면 국경이 넘어가고 뭐 그런다고 하던데 비자는 안 받아요 그런 건? 아 거기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무비자. 아. 우리 그게 장점이네 우리. 근데 아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나갈 때 그 국경 통과할 때 네. 그러니까 사람은 여권을 보여주고 네. 차는 등록증 하니까 차는 세관을 통과를 해야 돼. 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칠레 넘어갈 때 아르헨티나 세관 통과할 때는 진짜 널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도 아까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금 안 낸 차. 네, 아르헨티나의 그 국경 그 출입국 검문소 가면은 막 안에 막 그 라그 막 틀어놓고 직원들이 되게 막 자유분방한 것처럼 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칠레 딱 넘어가면은 네. 되게 엄격해. 엄격하고 세관에서도 차 다 꺼내가지고 다 뒤집어보고 뭐 과일 있으면은 버릴래 먹을래. 딱 바로 얘기를 하고. 독일 사람 많네. 독일 사람 많자. 아이고. 아, 그렇군요. 그럼 아르헨티나는 아, 저는 이제 주로 저 경제적인 출장이었기 때문에 도시만 가 봤는데 그렇게 와인 산지 지방에 이제 농가 마을 그렇게 그림 같다면서요. 네, 아르헨티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버스로 여행할 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쪽에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파타고니아랑 뭐 이런 그 시골 지역을 네. 이제 차로 여행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있을 때는 좀 우울했죠. 일단 건물들도 막 되게 낡고 좀 지저분하고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때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환전해 보셨죠? 네, 깜비오. 깜비오. 그 플로리다 스트리트 네. 가면은 네. 가면 깜비오 하면서 이렇게 환전상들이 네. 이렇게 호객행위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은행 가서 그럼요. 환전하겠어요? 거의 훨씬 좋은. 네, 거의 훨씬 좋은. 한 두 배 이상 쳐주네. 네. 아 그래서 아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죠. 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올라올 갈 때는 이제 차박도 많이 하고 네. 이제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서 캠핑장도 많이 자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요리도 직접 해 먹는 거죠 밥도. 그러면은 아르헨티나 하면 소고기잖아요. 그럼요. 그럼 정육점을 가요. 네. 이제 소고기를 사러 가서 이제 안 되는 스페인어로 이제 고기를 좀 달라고 아사도 할 거라고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먹을 거냐 물어봐요. 네. 또 두 명 먹을 거라면 고기를 썰어줘요. 1kg.
2만 1kg 4천원 4천원 정말 싸죠. 네. 근데 와인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동네 슈퍼에 이제 와인 사러 가는 거죠. 병에 들어 있는 거는 한 7천원 그리고 팩에 들어 있는 거는 한 2천원 3천원 그 고기 와인 하여간 먹을 게 싸고 과일도 싸고 빵도 맛있고 일단 식량이 이렇게 풍부하고 네. 싸니까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는 여행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르헨티나는 그 시골 농가는 그 대지주들 몇백 년 동안 뭐 어떻게 보면 그 동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고 거기 현지에서 만난 그 가게 주인이나 그런 분들은 그 구조에 대해서 불만 없으세요? 그 제가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못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인상 깊었던 건 있어요. 가다 보면은 네. 개인 박물관이 있어요. 개인 박물관. 그러니까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가봤는데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한 증조와 고조 할아버지 때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네. 유럽에서 네. 그 개척한 역사를 아. 담아놓은 개인 집안 박물관인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종묘사직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유명한 네. 가문들 네. 뭐 무슨 종갓집 뭐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위도에 따라서 네. 인구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남쪽 남부 가면 이제 거의 백인이고 백인.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안데스 산맥에 가까워지고 인디오가 올라갈수록 이제 인디오가 아.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구성되는군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데스 산맥 넘어가지고 에콰도르쯤 이제 가면은 에콰도르,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가면 이제 흑인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더 올라가. 이제 거기는 이제 플랜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사탕수수 그때 넘어오신 분들. 아 그것도 궁금했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도 답을 제대로 안 해주시더라고. 우리 예전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The Great Humiliator가 투자자들을 속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약세장이나 강세장을 전혀 사람들의 기대하고 다른 시점에 시작을 시킨다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세장, 강세장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저희 고객들한테 고객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네. 그 부분을 글쎄요. 제가 인용해서 고객분들한테 그게 그 부분이었군요. 네. 박성진 대표, 김학균 센터장, 이경수 센터장, 홍진채 대표가 추천하는 미신에 속지 않고 수익을 내는 법.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한동안 계속 있었던 거 있잖아요. 코리안 타임. 우리는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옛날에 정시에 가면 다들 야 그거 결례야 좀 늦게 가야지 뭐 이랬었는데 근데 아르헨티나 그래도 좀 있어 보셔서 아시지만 정시에는 당연히 안 오고 늦게 오면 와준 게 고마울 때도 가끔 있을 정도에 보통 느긋하시죠. 네. 그게 왜 생겼을까요? 우린 왜 없어졌을까요? 저 진짜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문화적, 경제적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갤로퍼를 몰고 다녔는데 이 차가 진짜 고장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그 이제 끝이 안 보이는 길 위에서 네. 고장이 나가지고 네. 지금 이제 엔진 과열 문제였는데 서 있으면은 네.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가는 차들이 없어요. 오. 단 한 대도 빼놓지 않고 내려서 무슨 문제 있니? 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그런 걸 물어보고 뭐 자기가 못 고치면은 자기가 마시던 물이라도 주고 가.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여유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에 비해서 못된 건가? 그런 생각을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차가 고장 나면은 보험사가 오니까 네, 지금 보험사 전화하면은 바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고장난 차가 서 있어도 뭐 보험사 물론 처리하겠지 내가 굳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고쳐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보험사가 뭐 몇백 킬로 달려와가지고 차를 고쳐주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측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느긋한 것도 아까 시에스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뭘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혁신 산업은 주종이 아니죠. 그렇죠. 뭐 밀을 키우거나 네. 농업이나 축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산업.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죠. 네. 소를 더 빨리 자라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주종이 그렇구나. 네. 주 산업들도. 정말 그러네요. 한국도 그게 바뀌어버린 거니까 점점 그렇죠.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이런 걸 바뀌어버리니까 한국은 이게 타임리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이제 그렇죠. 산업이 된 거고 굉장히 저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 중에서 그게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자 아르헨티나 전 또 똑같아요. 저도 코로나19 끝나면 한 번은 어딘가 갔다 오려고 하는데 네. 여긴 꼭 가보셔야 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런 거 말고 그건 뭐 다 가봐. 아르헨티나에서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끊어서 구워. 그것도 당연히 할 거고 이번에 에어비앤비 해서. 아르헨티나 가면은 네.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길 옆에 가다가 중간 중간에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나무 한 그루 밑에 네. 화덕이 있어요. 화덕이. 네. 그 구워 먹으라고요? 네. 진짜로요? 블록으로 이렇게 만든 화덕. 화덕이 이렇게 곳곳에 군데군데 있어요. 사람들이 가다가 밥 때 되면은 그냥 차 세워놓고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가는 거예요. 최고네요. 네. 최고. 아르헨티나에서 그런 문화는 한번 좀 요즘 뭐 캠핑카 대여해가지고도 많이 다니니까. 아르헨티나는 차를 못 살 것 같은데 외국인은. 그렇죠. 네. 그러면 되죠. 칠레에서 뭐 사서 아르헨티나 가든가. 가든가 네. 아니면 뭐 허츠나 이런 거 빌려서 하든가. 근데 비쌀 것 같다. 비싸고 네. 대신에 뭐 거기엔 그런 서비스 있어요. 편도 대여가 가능한 렌터카도 있거든요. 캠핑카를 대여해 주는 거. 네,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아니면 뭐 그렇게 장기간 못 하시면은 어쨌든 맛있는 고기가 좋고 그리고 아 그 풍경은 아까 그 파타고니아 지방 네. 엘찰텐의 뭐 피츠로이 몽우리 침봉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거기 아니면 칠레 그 푼타 나탈라스의 그 우리가 좀 보기 힘든 풍경들 여기가 과연 지구인가 풍경들을 좀 볼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리고 뭐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리면은. 파타고니아 거기 지역 이름이 파타고니아잖아요. 파타고니아 브랜드도 있는데 그 파타고니아 공원도 공원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칠레에 가면은 네. 거기가 그 노스페이스 창업자가 만든 공원이에요. 아, 그 뭐 국립공원 네. 지키려고 사놨다는 네. 거 들었었었어요. 그 노스페이스 창업자가 그 젊은 시절에 파타고니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영감 얻어가지고 이런 캠핑이나 그 그런 등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뒤에 그 파타고니아 공원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자연으로 돌려놓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도 칠레에서는 논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칠레가 외국인에 대한 투자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자연보호구역으로 돌릴 수 있었던 게. 근데 그 양반이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목축을 하던 땅들, 네.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던 땅들, 거기서 이제 양과 소를 이제 없애고 거기에 다시 이제 숲이 클 수 있게 네. 하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보존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칠레 사람들은 길을 뚫고 싶은데 길을 안 내주는 거야. 아, 그럼 진짜 칠레 입장에서 좀 화도 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미국 사람이 우리 딱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자연을 살린다고 왜 우리가 사는 걸 불편하게 만드느냐? 지금은 다시 뭐 그 아예 뭔가 재단 같은 걸로 묶어놨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 그것도 참 난감하겠네요. 근데 뭐 그것도 어쨌든 이제 뭐 타협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겠죠. 뭐 터널을 뚫는다든가. 자 중남미 갔는데.
솔직히 저희도 출장 많이 가지만 그 도시나 거기 가이드나 현지 코디 또는 그 파트너사들이 아 여기 이상은 가지 마세요 하면 잘 안 가거든요. 괜히 와가지고 공적으로 와서 사고 날까봐. 갔었을 때 제일 위험한 나라 아니면 위험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은 나라 뭐 이런 데 있었었나요? 일단은 어느 나라든 네. 가지 말라는 시간에 네.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은 절대 안 되죠. 어. 네. 파벨라 이런 데는 우연찮게 가게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아 근데 외국 그러니까 제가 좀 장기 여행을 해본 거에서 느끼자면은 네. 사고 나면은 외국에서 사고 나거나 외국에서 대체. 아프면은 네, 너무 골치 아파요. 네,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그 위험한 걸로 치면은 브라질이죠. 브라질. 네. 제가 이제 크루즈를 타고 올 때 네. 이제 상파울루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브라질의 이제 북쪽의 해안 도시부터 마데이유, 헤시피 뭐 이런 데 기항을 하면서 오거든요. 네. 확실히 브라질 북쪽은 그 열대 지역 플랜테이션이 있던 곳은 흑인 비중도 높고 그러니까 빈곤층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갔을 때가 그때는 아마 룰라 대통령이었나? 호세 지우표였나? 약간 이제 빈민운동, 교육운동 이런 게 한창 활발할 때여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던 때라고 하더라고요. 교육도 시키고 애들 뭐 브라스 밴드 막 활동도 하고 네. 되게 흥겹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도 교민을 만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왔냐고. 네. 당연히 궁금하겠죠. 조심하라. 네. 그분은 거기 왜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인가? 아 이민 가신 거예요. 아 이민 가셔서. 네.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 한국 사람들 보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 현대 로템 직원들 와가지고 지하철 만들고 있잖아.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최고예요. 그 직원들 위해서 자기가 짜장면도 만들었다고. 아 여행 다니면서 제 그리운 음식이 냉면, 짜장면 이런 거거든요. 어디서도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사실 우리나라가 되게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착해서일까요? 아닌가? 그럼 뭐죠?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네. 차를 두 번 털렸거든요. 네. 한 번은 볼리비아에서 아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볼리비아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팁을 알려주더라고요. 다른 여행자들이 절대 차는 길가에 세워두지 마라. 문과 담이 타이어. 있는 안쪽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네. 바깥에 세우면 뭐 타이어부터 휠부터 뭐.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를 깜빡하고 볼리비아에서는 그 체크아웃 하기 전날 차를 빼놓은 거예요 주차장에서 미리? 차고에서.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이제 넘어가려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오디오를 틀려고. 네. 오디오가 없는 거예요. 이거만 이거 아니 가져간 거예요? 네. 아니 그것도. 근데 이미 그 칠레에서 이 차를 산 사람이 오디오를 그 사제오 오디오라고 네. 하죠. 그 새 걸로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도난방지 나사를 해가지고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오디오를 다 뜯지 못하고 앞에 그 조작 패널 있잖아요. 네. 그것만 뜯어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페루에서 차를 도둑을 맞았는데 그때도 이제 어쨌든 숙소를 잡을 때 차고가 있느냐라는 게 최우선인데 그때는 그 직원이 그 문 앞에 세워놓으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계속 봐주겠다. 아 그러면 우리 잠깐 저녁 먹고 올 동안만 봐달라. 근데 저녁 먹고 온 사이에 차 속을 다 털어간 거야. 속을 털어갔다면 어디를 털어? 뭐 속에 이제 트렁크 안에 이제 저희 다 집, 물건들, 뭐 텐트, 배낭 그리고 진짜 아껴뒀던 뭐 라면, 뭐 멸치칼국수 구하기도 힘든 라면. 멸치칼국수. 가져가봐야 지들 잘 먹을지도 모를 텐데. 아 그리고 그 지켜주겠다는 직원한테 뭐라 한 소리 그래서 하시지? 난리가 났었죠. 네. 혹시 한 피 아니냐고 저희 일행이 막 따지더라고. 네. 그래서 뭐 그랬었는데 지금 그 제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강도나 도둑질할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이게 더 괜찮거든요. 쉽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걸리거든요. 안 걸리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도둑 뭐 하나가 훔치다가 걸리면은 그 리스크가 크잖아요. 피해 자기 걷는 피해가 더 크잖아요.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더 안전하고 쉽지. 근데 남미는 여전히 특히나 못 사는 지역일수록 그것 때문에 도둑질하는 게 일자리도 없고 도둑질하는 게 더 쉽고 수익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어쨌든 그거를 잡으려면은 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뭐 결국은 답은 해답은 그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볼리비아는 정말 국민의 그 가족 중에 반드시 깽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니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는 거의 뭐 산업의 가장 큰 산업군이 마약이고 네. 그래서 대부분 그것과 관련된 네. 일을 하는 분이 집안에 한두 명은 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을 또 거의 털렸다고 하시길래 보신 적이 있나 해서. 근데 그 남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네. 불평등인 것 같아요. 양극화. 그 남미에서 다니면서 뭐 이렇게 거리에서 이제 은행 돈이 필요하면은 저는 이렇게 환전을 하거나 뭐 인출을 하거나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은행들이 거의 90% 유럽계. BNP 파리바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교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어쨌든 이 지배계층의 뿌리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전에 식민지 지배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가문이 있고 또 과두 정치를 거쳐오고. 또 군부 독재를 거쳐오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그 뿌리가 깊어서 아 이게 잘 타파가 안 된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교민한테 들은 얘기 중에는 그 볼리비아는 그 지금은 이제 쫓겨났지만 에보 모랄레스라고 원주민이 그 한 4성까지 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만 그 사람일 뿐이지 아. 그 주변의 부통령부터 지배계급은 다 그 백인층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가장 구조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부패하기도 쉽고. 그 제가 그래도 아마 코로나 터지기 마지막에 중남미 출장 갔다 왔던 몇 안 되는 뭐 저기 사람들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중남미에서 코로나가 증가한 숫자를 보고 왔었거든요. 저 베네수엘라 갔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출장 갔었을 때랑 대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제 앞에서 어떤 중학생은 BTS 노래를 불러줬고요. 우리 뭐 늘 하는 뭐 브라질에 뭐 메로나 많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점점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도대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남미 저 먼 나라, 우린 좀처럼 가지도 않는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5년 전인데 여행한 게 네. 그때는 한창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네. 유명할 때였죠. 그래서 그 지나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희 보고 이러거든요. 뭐 그럴 정도였는데. 저기 크루즈 안에서 네. 이렇게 레크레이션 시간 있잖아요. 네. 그 풀장 앞에서 네. 사람들 강남차를 틀어놓고 사람들 율동하고 뭐 거의 그럴 정도였는데 저는 근데 그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알고 있던 거고 더 인상 깊었던 거는 네. 한번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이제 그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아직 가판에서 DVD 뭐를 많이 팔아요. DVD, CD를 저희는 이제 다 스트리밍으로 보지만 네. 거긴 DVD를 파는데 가판에 DVD가 뭐가 있나 쭉 보는데. 99%가 한국 드라마인 거예요. 볼리비아에서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혹시 기억나던 드라마는? 뭐 그때 뭐 한창 유행하던 드라마들 뭐 거의 다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네. 그리고 볼리비아에서 수크레라고 네. 되게 오래된 역사 깊은 도시인데 거기 이렇게 중앙 광장이 있고 그 주변에 그 사진관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관에 앞에 세벤데 김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세벤데 김치. 네, 세벤데가 벤데 그 김치 팝니다라고 써붙여놓은 거예요. 스페인어로. 그래가지고 이 집은 뭐야 봤더니 그 진열장에 막 김 있고 라면 있고. 들어갔더니 교민이 하시는 사진관인 거예요. 근데 이 교민이 이제 한류 붐이 부니까 네. 사진관 하시다가 아 그걸 같이 파는. 이제 김이랑 김치 라면을 같이 파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고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차를 그 배에 실어서 미국 휴스턴으로 보내는데 네. 그 콜롬비아 까르타에나 항구에 갔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배 보낼 때 동안 기다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관 직원을 만나잖아요. 항구 직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한국 드라마 광팬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이제 전화 연결해가지고 여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와 있어. 한국말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할 정도로. 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드라마를 어떻게 봤지? 뭔가 봐서 재밌다 해서 계속 봤을 텐데. 그럼요. 뭐 너무 신기해. 아, 저 정서에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것도 신기해. 정서에 네. 우리처럼 흥이 있어서 그런가? 그 비슷한 생각. 그렇죠. 아, 또 한 번은 또 멕시코 시티에 이제 갔는데 그 공항에 내렸는데 공항에 이렇게 안내 창구가 있잖아요. 네. 인포메이션. 거기 갔더니 젊은 청년 하나가 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현지인인데. 네, 너 한국 살다 왔니? 네. 아니 한국 드라마를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문화가 퍼져나가는 힘이 뭐 그건 있겠죠. 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가 가고 나면 이거 한국 제휴하면 달리 보이거든요. 네. 네. 아 그래도 그것도 돈 받아야 되는데. 자, 근데 제가 하나 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떤 문화를 많이 동경 아니면 좋아했습니까? 일본이잖아요. 아 일제요? 네. 드래곤볼 만화책 보고 슬램덩크 만화책 보고 일본 또 가끔 이제 무슨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저 그 엑스제팬 노래 이런 것도 듣고 일본 소니 워크맨으로 엑스제팬으로 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학자들이 썼던 책들 중에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본 문화를 한국이나 어디나 이렇게 파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나라든 국민소득이 만 불에서 2만 불 사이가 되면 슬슬 자국 스타들을 그쵸. 더 선호한대요. 자국의 콘텐츠, 우리 얘기를 더 그림에 그려지는 걸 볼만해 하고.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뭐 맞아. 미야자키 하야오 재패니메이션 이런 거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 일본 문화 개방해달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게 본인들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했던 학자들의 주장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거는 물론 선진국들도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좀 개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훨씬 더 매니아층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 나라들의 이제 그 발전 속도 이게 굉장히 빨라요.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류가? 제가 대학생 때 네. 1996년에 한번 그 저희 학교에 그 지금 SM에 네. 이수만 대표님이 특강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강연 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원래 이수만 대표 가수였잖아요. 가수였죠. 자기는 젊을 때 미국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팝송 듣고 네. 미국 노래 번안해서 부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 우리 노래를 듣게 된다. 그리고 우리 영화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우리 노래를 부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찬가지로 중국이 지금은 들을 게 없, 자기 게 없지만 없기 때문에 외국 거를 일단은 수입해서 들을 것이다. 네. 그런데 중국은 미국 걸 듣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중일 관계 생각할 때 일본 것도 아닐 것 같다. 대신에 한국 걸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선견지명이다. 그래서 만든 게 동방신기다. 아~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수만 대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라고요? 중국도 자기들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 스타들을 키워서 자기들 노래를 들을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미 시작됐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그러니까 저희 그 제가 여행할 때만 해도 뭐 전 세계 똑같아요. 터키에 갔을 때도 이스탄불에서도 네. 여고생들이 옆에 이제 테이블 카페 테이블에 있다가 네. 한국 사람 이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와가지고 사인을 받아가고 사진을 찍어가고 한국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국 자기가 이제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배운 한국말을 써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뭔지 알죠. 네. 근데 이 문화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과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좀 세련되게 계속 현지화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지화. 이를테면은 그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예전에 그 제가 그 전에 직장에서 일 때문에 네. 그 MBC 한 직원분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LG에서 상사면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때려치고 나오신 거예요. 일본에 있다가. 그러다가 MBC를 갔어요. 네. MBC에 가가지고 MBC에서 그 시절에는 외화를 수입하던 시절이었어요.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를. 그래서 MBC에서 하는 수입해가지고 뭐 케이블티에 팔고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양반이 상사맨이었잖아요. 아니 이거를 왜 우리 건 못 팔아?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드라마 질투 그거를 싸들고 중국을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 팔았는데 네. 처음에는 거기였어요. 그 조선족 자치구 있는. 아 우리랑 좀 가까워. 네, 이제 중국은 이제 지역별로 방송국이 다 있으니까. 다르니까, 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대장금까지 그 신화가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현지화라는 게 그들의 입맛에 맞는 드라마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람이 가서 영업을 하고 계속 알리고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하면은 그쪽에서 좀 더 인정해주고 알아봐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예, 문화 산업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상사맨들 활약한 것처럼 뭐 전자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다 현지에 가서 지사를 만들고 뚫었잖아요. 근데 네. 이런 문화 산업은 약간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고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냥 다 퍼질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좀 아쉬움이 좀 들긴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때 선입견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이것도 이제 현지 교민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중남미에서는 월급을 줄 수가 없대요. 주급으로 줘야지. 월급을 주면은 안 오는구나. 월급 받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노느라고 회사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주급을 주면은 주말 동안 다 쓰고 네. 좀 남으면 월요일까지 쓰고 늦어도 화요일까지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건. 근데 이것도 선입견인 게 사실 그 남미 국가들이 엄청난 그 인플레이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그날 다 쓰지 않으면은 그렇네. 다음 날 그 월급이 가치가 반에 반에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이것도 해안이네요, 진짜. 근데 그걸 그냥 무조건 남미 사람들은 그냥 야, 저축 놀기 안 하고 좋아해, 저축 미래가 없고, 아 그럼 안 되는구나.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 그것도 진짜 제가 정말 생각 못했습니다. 예. 언제 진짜 중남미 소식 좀 좀 더 전해주세요. 아, 책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네,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오늘 봄에는 부디. 예. 뭐 출판사 정해지셨나요? 안 정해지셨으면 저한테도 줘보세요. 일단 쓰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제가 아는 제 지인 중에서 실천하는 지식인 그리고 현장을 알려고 주저하지 않는 지식인 그 다음에 그 안 것을 혼자 내 머릿속에 아 여기 이런데 하면서 친구들하고 술자리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인가 어떤 매체든 어떤 방식으로든 알리려고 노력하는 지식인.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어느 상가집에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주전공이 사회학이시고 복수전공이 뭐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야 너는 왜 저 복수전공을 취업 잘 되는 경제 경영 이런 걸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지 그거 왜 한 거야? 하면서 시중에 물었더니 야 사회 알면 나 밖을 다 안 거고 심리 알면 나를 안 건데 그럼 다 한 거 아니겠어? 하는데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관, 프레임을 가지고 부전공, 주전공을 결정한다?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내 점수가 여긴가? 뭐 이건가 이거였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짜 다르다. 아마 다른 인생을 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간간이 이렇게 요즘 뭐 하시는지 여쭤보면 점점 더 제가 범접하지 못한 많은 지식들에 근접해 가고 있음을 느껴서 덧붙이자면은 제가 심리학은 되게 못했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인지 제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뭐 누구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거고요. 하여튼 그 저희 쩔레동화 뭐 중간중간에 어떤 것도 나누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예. 우리 쩔레동화 시청자들에게 좀 깊은 지식들 나눠주세요. 네, 또 언제든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김하영 작가님과 두 번째 중남미 여행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